오늘 MBC 뉴스 2024년도 5월 19일자 기사인데요. 크렘린궁 푸틴 방북 준비 진행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교류 현황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보고를 받았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북러 교류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북한 방문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가나 봤죠. 크렘린궁 대변인은 타스 통신 인터뷰에서 북한 방문을 위한 준비가 제 속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기간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잠시 후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번 러시아 푸틴 방북 준비 크렘린궁에서 푸틴 방북 준비 진행 중이라는 기사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번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총알이나 로켓트가 떨어지고 탱크가 멈추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북한은 그동안에 재고로 남아있던 총알이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대량으로 판매하고 보내주고 또 석유로 대받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쏟아진 북한산 총알 중에 불발탄이 40% 정도 됐다니까 이미 만들어진 탄알이 기능을 잃은 상태로 제공됐다고 볼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미국과 나토 유럽연합이 단합으로 뭉쳤고 또 러시아에서는 이제 북한과 중국, 이란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같이 뭉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싸움은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핑퐁식으로 전쟁을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측근 주변국들이 그 말려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렇게 대화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지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북한의 러시아의 탄알 제공에 우크라이나는 한국도 결단을 내려 공격용 무기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네 남북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도 지금 러시아에 탄알 주고 있는데, 이 지금 북한산 탄알이 우리나라에 떨어졌다. 한국도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격용 무기에는 주지 않고 직접 공격용 무기는 제공하지 않고 생필품이나 뭐좀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가 아닌 건.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북러가 동맹을 맺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교류한다면은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평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개인적으로. 뭐 지금 이 한반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이 우리나라 주변을 포진하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나라로 둘러쳐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북러 중은 전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는 한국의 주둔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한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혈맹으로 맺어진 미국을 버릴 수는 없지만 나토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을 이렇게 연합하여서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한국에 엄청난 관세를 매기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이 동북아시아에 이 다섯 개국만 같이 뭉쳐서 우선 경제적인 것부터 서로가 돕는다면은 이 지역에 굉장히 서로 유익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고 또 이것이 발전해서 정치적으로도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안정된다면은 뭐 미국에도 좋지 않겠어요? 이쪽에 평화가 없고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그 미국이 갖다 요구하는 것들이 그거지요. 세계 평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예로부터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요 근래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경제 파트너로 좋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과 사이가 거꾸러지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나라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인도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적절하게 두 나라를 잘 교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잘 챙기고 있는 걸볼 때, 또, 이, 뭐, 러시아하고 미국이 관여했던 이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국이 철수해버리니까 지금 베트남이 얼마나 잘 살고, 미국이 없어도 그냥 한 나라로 통일돼서 지금 잘 살고 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죠. 그런 걸볼 때, 참, 우리나라도 이 북한을 저 적대시하고 그럴 필요 없이 한 민족으로 언젠가 우리는 통일돼야 될 민족이니까 그뭐 일본하고도 저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은 북한하고는 더욱 같은 민족이니까 회복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는 뭐 그렇게 크게 다툰 적이 없이 북한과 러시아나 중국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 다섯 개 나라가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어봅니다.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북러가 동맹을 맺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교류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MBC 뉴스 2023년도 5월 19일자 기사 크렘궁 푸틴 방북 준비 중 진행 중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